사실 저한테 너무 어려운 주제를 주셔서 걱정이 많기는 한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주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 앞에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송기령 부사장이 야구 자체에 최근에 감동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의 자체는 선수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로 딱 3년간 야구 중계를 해봤는데 제가 중계를 하면서 느꼈던 건 야구장에 관중이 꽉 찬 상태에서 중계를 했을 때 가장 좋더라고요. 저도 긴장감 있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결국 게임 자체가 재밌지 않으면 감동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재밌으려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전력 평준화라는 단어로 연결되게 됩니다. 근데 전력 평준화라는 것은 제도 문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FA 문제, 신인 드래프트 문제, 거기에 2차 드래프트 문제, 모든 게 제도 문제인데 제 생각에 제도는 선수, 구단, KBO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팬들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 조금 더 무겁고 어려운 얘기는 이 앞에 계신 세 분들과 나누기로 하고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과연 전력 평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책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섯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대략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더 깊은 내용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력 평준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찾으면서 과연 프로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일까? 여기 써 있는 대로 예전에는 국민들의 여가 선용의 자리였다면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갔고 지금은 산업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야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건 치열한 경쟁이라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1956년에 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좀 들겠습니다. 네. 그 섹션 포인트는 승패를 예측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게 메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승패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승패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건 결국 선수가 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차트는 올 시즌 관중수거든요. 올 시즌에 이제 840만 정도가 왔다고 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위를 했던 팀들을 나눈 차트예요. 그래서 특정 팀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 전력 평준화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특정 팀이 계속해서 우승을 하거나 특정 팀이 계속해서 하위를 차지했을 때 과연 문제가 어디가 더 컸을까라고 얘기를 물었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볼링그린 주립대학 조성호 교수라든가 미시간 대학의 곽대희 교수하고 같이 토론을 해봤는데 문제가 되는 건 계속해서 하위권으로 처지는 팀이 나왔을 때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팬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어떤 기준을 삼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 팀이 계속 우승을 하거나 차지했을 때 반대로 하위권에 머물렀을 때 팬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모두 선수들에 맞춰져 있고 선수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이고
두 번째는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통합지수 WAR을 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한국은행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행은 화폐를 만들어내고 기준금리를 정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KBO가 해야 되는 역할은 리그를 운영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아마추어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수평가는 WAR이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여기 뭐 다 전문가들이시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WAR이라는 것은 대체 선수를 대비해서 얼마나 팀에 승리를 기여했느냐. 그러면 그 대체 선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평균 이하의 성적 또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선수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올 시즌에 KBO 리그 전체 선수들의 WAR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4 이상이 되면 잘하는 선수고 5 이상 넘어가게 되면 슈퍼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한 대로 연봉 총액과 팀 성적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외국인 선수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의 연봉과 이 WAR 수치는 팀 성적과 크게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FA 선수들이거든요. FA 선수가 팀을 옮기게 되면 그 팀의 성적과 비례하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가지고 두 번째 가설을 세웠고 세 번째는 2차 드래프트와 신인 상위 라운드 선수들이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세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기준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그 BWAR을 하고 FWAR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서 나오는 팬그래프.com과 베이스볼 레퍼런스라는 미국에서 나오는 WAR과 함께 국내에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스포츠 투아에서 나오는 공식 WAR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수 연봉 총액과 승률을 조사해봤고 외국인 선수들의 WAR의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나 그리고 FA 선수들, 2차 드래프트 선수들 마지막으로는 신인 1순위부터 3순위 안으로 들어온 선수들이 과연 팀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찾다가 2000년도에 나온 논문에 이영훈 교수가 서강대 교수님이라고 하시네요. 이분이 제도를 만들 때는 뭐 보류 조항, FA 제도, 현금 트레이드, 연봉 조정 제도 이 많은 제도를 만들 때 두 가지를 신경 쓰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리그 평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두 번째는 선수 연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우선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제도는 전력 평준화에 기여하면서 선수 연봉의 시장 가치와 동일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좋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팀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팀도 손해보지 않고 어느 팀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이제는 조금 더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캐센이라는 벨기에 교수가 2000년도에 쓴 논문인데 요거는 이제 EPL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축구에 관련된 내용 역시 결국 인재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연구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세운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해봤는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성적을 내봤을 때 연봉이 제일 많은 팀이 계속해서 우승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연봉 총액과 팀 성적의 관계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근데 이것도 너무 한편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왜냐면 선수 전체를 가진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크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선수를 봤거든요. 외국인 선수들의 WAR의 합과 국내 선수의 합을 합쳐서 요 막대 하나가 한 팀입니다. 한 팀인데 일부러 팀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는 국내 선수고 요 파란 거는 외국인 선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 선수가 잘해도 국내 선수들이 잘하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 기아가 외국인 선수의 WAR 합이 28.4%거든요. 그럼 70% 이상은 국내 선수들이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쓰니까 막 목이 메이네요. 반대로 요 밑에 보시면 팀 승률이 4할 이하면 여기처럼 외국인 선수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의 조화가 맞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선수, 특정 포지션보다는 어느 포지션도 약하지 않았을 때가 가장 성적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거든요. 외국인 선수들의 연봉 총액과 승률 관계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비싼 돈을 주고 모시고 와서 그 선수들이 부상이나 이렇게 해서 게임을 못 나가면 당연히 WAR 수치가 높지 않겠죠. 그런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고 요 옆에 보면 최근 4년간 외국인 선수 연봉하고 WAR을 합쳐놓은 수치인데 이건 역시 큰 관계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FA인데 FA 선수 최근 4년간 보면 31개 구단에서 68명의 FA 선수가 있었습니다. 요건 역시 바 하나가 각 구단이거든요. 각 구단에서 FA 선수들의 WAR 합과 팀 승률은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면서 자꾸 느끼는 건 선수 한 명이 팀을 좌지우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옆에 있는 차트 역시 전년도 대비 승률 변화에 FA 선수들이 어느 정도 활약을 했나 보면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FA 선수들이 잘했을 때 승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FA 선수들이 못했을 때 승률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올 시즌에 가장 좋았던 기아거든요. 나지환 선수나 양현종 선수, 최영우 선수의 WAR 합이 거의 17%에 가까운데 이 선수들이 활약과 함께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더해졌기 때문에 기아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뭐 예를 들자면 이 선수들과 함께 헥터 선수라든가 또 내야수의 김선빈, 안치홍 선수의 역할, 거기에 버나디나 선수의 역할, 그러니까 어느 포지션도 약한 포지션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가 아니었을까. 거기에 더해서 이 선수들의 활약도가 결국 올해 기아의 우승까지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2차 드래프트거든요. 2차 드래프트를 올 시즌까지 총 4번을 했는데 117명의 선수가 팀을 이적해서 그 다음에 준수한 성적을 올렸던 건 1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었던 건 이 네 번의 드래프트에서 두산 선수들은 인원수만큼 꽉 채워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두산 선수들이 매력적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재학 선수라든가 뭐 이상화 선수, 거기에 KT로 간 이진영 선수를 제외하고 베테랑 선수를 제외하고는 큰 이슈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인 드래프트 문제거든요. 신인 드래프트는 여기 보시면
드래프트 순위 1순위부터 3순위 안에 있는 선수들의 최근 4년간 WAR의 비중을 보면 6.2%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올 시즌 넥센이거든요. 넥센 선수들 최근 4년간 1순위부터 3순위 선수들의 WAR 합이 39.9%로 굉장히 높았어요. 올 시즌 기아 우승하는데 외국인 선수들의 수치가 28%였거든요. 그 정도로 넥센의 신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서 그래서 오늘 토론 자리에 넥센의 운영을 맡았던 우리 김치현 팀장님을 모신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넥센, NC, NC, 넥센 이렇게 선수 그 팀이 좋은 선수를 데려왔는지 좋은 선수가 와서 기회를 줬는지는 아까 이 토론회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토론 시간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선수들의 총 연봉과 WAR 수치만을 가지고 사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큰 관계는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역시 FA 선수들만을 가지고는 승률에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2차 드래프트거든요. 2차 드래프트 역시 40인 선수를 보호 선수로 놓고 갔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마지막에도 신인 상위 선수의 비중은 6.2%로 신인 선수 역시 뭐 아시다시피 팀의 신인으로 들어와서 주전 선수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 더군다나 3년 이내에 그래서 신인 선수도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오케스트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는 기회가 생겨서 요거를 제가 결론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론은 연봉과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WAR 수치만을 가지고는 사실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 한두 명의 이동으로는 팀 승률을 논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처럼 누구 하나 빠지지 않아야 되고 누구 하나 못하지 않아야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전력 평준화라는 것은 어느 선수가 어느 팀으로 한두 명이 움직여서는 잘 안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하향 평준화의 전력 방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팀도 이길 수 있는 거꾸로 어느 팀도 우승하고 어느 팀도 하위를 할 수 있는 상위 버전의 전력 평준화 방안이 나왔을 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무거운 전력 평준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거침없이 얘기해 줄 것 같은 우리 이성훈 기자님, SBS 스포츠 차장님이 전력 평준화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큰 주제가 전력 평준화인데 전력 평준화라는 건 어떻게 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몇 년 전에 그 백인천 프로젝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핵심은 프로야구에서 왜 4할 타자가 사라졌는가에 대한 연구였죠. 미국의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굴드가 모든 타자들이 본인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하다 보니 그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너무 못하는 타자, 4할 타자도 없어지고 너무 못하는 타자, 1할 타자도 없어지는 그 선수들의 기량이 상향 평준화되는 현상 때문에 4할 타자는 멸종되었다 라는 가설을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께서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를 검증해 보셨고 그 결과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4할 타자는 멸종되었다 라는 연구였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토론하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구단들의 전력 평준화도 저는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현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팀들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혁신하는 경쟁의 결과물로서 전력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팀들의 전력 향상을 위한 혁신은 그 속도가 과연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최근 20년 동안 옆에 김영준 의원이 있어서 되게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느낌이라서 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최근 20년 동안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벌어진 트렌드는 모든 팀들이 정보화, 과학화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싸고 효과적인,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팀이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찾고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의학의 최신 연구성과를 육성과 훈련의 방법론으로 도입하는 경쟁을 치열하게 벌인 끝에 올해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한 네 팀은 데이터 연구와 과학 연구 성과를 가장 선진적으로 도입하는, 그것에 가장 많은 리소스를 쏟는 네 팀, 휴스턴과 양키스와 컵스와 다저스가 리그 챔피언십에 진출해서 경쟁을 벌였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 항공우주 나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원으로 했던 식 메달이 데이터 사이언스 디렉터, 우리로 치면 데이터 팀장을 맡고 있고 그 밑에 11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에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을 이 일하고 있는 구단은 절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리그를 합쳐도 두 자릿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올겨울에 육성을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과연 현장에서 선수들을 키워내는 방식은, 훈련시키는 방식은 20년 전과 크게 달라졌는가 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보면 우리 리그에서 앞으로 정보화와 과학화, 효율화에 먼저 앞서가는 팀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앞서가는 팀을 따라잡기 위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 전력평준화가 아닐까. 그리고 이것에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선수 출신 단장님들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한국의 데이터를 현재 구단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현장과의 벽이 아직도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이런 벽을 허물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그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저 김영준 기자한테 말씀을, 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성훈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데이터만 가지고 선수를 뽑으면 다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빌리빈 단장이나 테오 웹스타인으로 대표되는 두 명의 단장과 사장이 지금 뭐 86년 만에, 10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제가 또 들은 이야기는 30개 구단 중에 10개 구단은 세이먼 매트릭스를 완전히 쓰고 있고 10개 구단은 또 안 하는 구단도 있고 한 10개 구단은 그 중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종렬 위원이 생각하고 계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전 구단이 다 데이터 야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30개 중에 20개 구단 정도가 데이터 야구를 하고 있고, 사실 데이터 야구의 출발은 오클랜드의 머니볼 그 빌리빈 단장이 구단에 이제 아무래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의 그 흐름은 돈이 없어서 데이터 야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데이터 야구를 하고 있는, 성공을 하고 있는 팀들을 보면 오히려 테오 앱스타인 단장이 보스턴과 시카고 컵스,
빅마켓 팀들이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상훈 기자 말씀대로 올해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은 데이터 야구를 하는 팀들이 지배를 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냈고요. 반대로 데이터 야구를 하지 않는 그 10개 팀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팀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였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사실은 2010년, 12년, 14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팀의 전력이 나빠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리빌딩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메이저리그의 흐름은 데이터 야구가 약간의 그런 올드스쿨 스카우팅 중심의 야구를 좀 앞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더해서 지금 김치현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태우 웹스타인 사장이 시카고 컵스에 가서 성공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젊은 야수들을 키웠다라는 기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컵스에서 젊은 야수들을 키워서 시카고 컵스에서 입문한 선수들의 WAR 합이 43%까지 나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 선수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구단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메이저 구단에서 그 육성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야수들은 좀 육성이 쉽다라고 좀 통계적으로도 나오고요. 저를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네. 저쪽을 보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가 아시다시피 일단 탤런트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잘하는 선수가 이제 근데 컵스 같은 경우도 드래프트도 했지만 선발 특히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육성으로 키우기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제 지식 제 상식으로는 컵스에서 이제 다른 파트는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선발 투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FA를 계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현행 국내 KBO 리그 FA 제도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성훈 기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A를 비롯한 이제 선수와 구단의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구단에서 바라는 것과 선수 측이 바라는 것 양측의 입장이 다르고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KBO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건 권력이 세지는 문제가 아니라 KBO가 구단들이 바라는 것과 선수들이 바라는 것 사이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이에 협상을 만들어내고 접점을 찾아내매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주도적이고 부지런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관점은 그렇고 올겨울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FA 등급제에 대해서는 구단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선수 측에서는 예전부터 원해왔던 거고 구단 측에서도 등급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부터 KBO가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가는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는 우리 프로야구의 선수와 구단의 계약 형태를 조금 더 자유화, 현실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FA 선수들의 계약 연한은 4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몇몇 선수들의 경우에 그 기간을 이미 초과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수와 구단에 그런 니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좋은 선수들의 경우에 구단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그 선수를 뛰키고 또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본인들의 플레잉 타임과 소득이 보장이 되는 그런 양쪽의 니드가 있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넥센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 김하성, 서건창 이런 선수들을 FA가 되기 전에 조금 더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일어나는 계약 형태인 FA가 될 수 있는
첫해 두 번째 해 정도까지도 미리 장기 계약으로 묶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구단과 선수가 모두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이런 형태의 계약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지금 다 피해가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FA 제도의 가장 이슈는 등급제와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보상 선수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모든 이 등급제 없이 모든 선수 FA 선수들에 대해서 똑같은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는 이 형태에는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한국 야구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KBO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그러면 지금 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치현 팀장에게 묻겠는데 김치현 팀장이 계속 강조하는 건 김치현 팀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꼭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성훈 기자님이랑 비슷합니다. 사실 보상이라는 것도 구단에서 기존에 우리 구단에서 뭐 7년, 9년 있었던 선수가 타 구단으로 갈 때 어느 정도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요즘 등급제도 필요성을 느끼는 게 뭐냐면 좀 보상 선수, 특히 보상 선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도 이제 계약하기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리고 사실 재계약에 우리 구단의 선수지만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타 구단과 계약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양쪽이 다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선수와 구단이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떠한 등급제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 저연봉 선수나 그런 선수들도 이동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단이 할 수는 없고 구단과 의견과 선수협의 의견과 또 중간에 KBO에서 나서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KBO 리그의 FA 제도와 메이저리그 FA 제도는 사실 개념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김영준 기자가 보시는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 FA 제도에 대한 차이나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세 분 중에 제가 좀 의견을 가장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메이저리그 쪽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는 아니고 약간 길게 말씀을 드리면 메이저리그 최근에 선수들의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커쇼 같은 선수들은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연평균 그 연봉이 2천만 달러를 넘는 선수가 생긴 게 2000년 시즌 끝나고였습니다. 그때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텍사스, 매닐 아미레스가 보스턴과 계약을 하면서 2천만 달러 선수 두 명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2천만 달러 이상을 받는 선수가 34명. 그리고 그 중에 5명이 3천만 달러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근데 매출 대비 페이롤 비중을 봤을 때 2002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선수들의 페이롤이 55%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2014년에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선수들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같은 기간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메이저리그가 FA 제도를 버티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선수들의 몸값 폭등을 이겨낼 수 있는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 KBO 리그도 선수들의 몸값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 몸값을 감당을 해주려면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메이저리그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이종열 위원님 발제에서 이 WAR 대비 FA 선수들의 이런 좀 그 팀 기여에 대한 그 발표를 봤는데요. 메이저리그도 상당히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의 지금 전력 평준화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네소타가 작년에 103패를 했는데 포스트 시즌에 갔고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93패 팀이 올해 93승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4대 스포츠 중에서 메이저리그가 선수 노조의 입김이 가장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셀러리 캡을 적용을 못하는 리그거든요. 2011년 같은 경우에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서 연봉 총액 상위 4팀과 하위 4팀의 페이롤을 평균을 내서 비교해 봤을 때 상위 4팀이 하위 4팀의 4.0배였습니다. 4배였어요. 근데 같은 기간 NFL 같은 경우는 1.5배, NBA는 1.9배, NHL은 2.0배. 그러니까 그 나머지 3개 리그에 비해서 전력 평준화가 가장 안 이루어진 게 바로 메이저리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4.0이라는 그 차이가 3.0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최근 메이저리그 보면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전력 평준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왜 메이저리그가 전력 평준화가 되고 있냐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 공유 제도.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본인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금액에 그 수익의 31%씩을 다 내서 이거를 이제 나눠 갖죠.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팀들에게 더 이제 주어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치세가 도입된 이후로 이런 빅마켓 팀들이 물 쓰듯 돈 쓰는 그런 흐름이 이제 막아졌고 또 하나가 이제 셀러리캡 비슷하게 이제 메이저리그도 도입이 됐습니다. NBA나 NFL 같은 경우가 이제 하드캡이라고 본다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캡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그런 저지선, 심리적 저지선 같은 게 이제 생겼다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FA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보태면 그래서 그 최근 5시즌, 오프시즌 5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3년 이상 총액 4,500만 달러 이상 계약을 맺은 선수가 투수가 17명이 있었고 타자가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타자들이, 이 선수들이 과연 본인들의 몸값을 했느냐 이거를 계산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최근 WAR 1.0을 800만 달러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00만 달러 연봉을 받는 선수가 몸값을 하려면 WAR이 3.0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타자들 같은 경우 19명 평균이 5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대를 갖고 영입을 하지만 그만큼의 승리 기여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투수들 같은 경우는 96%입니다. 그래서 왜 시카고 컵스가 타자를 육성하고 투수를 사서 썼냐. 그게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좀 그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FA에 대한 효용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생각하는 선수들의 정점이 오르는 나이를 만 29세, 30세 정도로 봤습니다. 좀 단순했던 게 타격왕이나 사이영상 MVP들의 나이를 평균을 내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 WAR로 조사를 해본 결과 26세, 27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FA 선수들은 26세, 27세로 나오는 선수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메이저리그에서 26세 FA가 딱 한 명,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텍사스 입단할 때였고 그 다음에 내년 시즌 끝나면 브라이스 하퍼와 매니 마차도 선수가 2호, 3호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FA 선수들이 실제로 승리 기여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가 왜 FA를 그럼에도 영입을 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FA를 영입하는 거는 물론 이제 성적이 좋아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팀 팬들에게 이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흥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3년에 디트로이트가 119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에 이반 로드리게스를 영입을 하는데 상당한 오버페이를 했죠. 왜냐면은 이런 팀에 오고 싶은 FA가 없으니까. 근데 이반 로드리게스를 영입하고 5일 동안 시즌 티켓이 5천 장이 더 팔렸습니다.
그 이제 팬들에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그리고 지금 엘버트 폴스 같은 경우가 에인절스와 10년 계약을 맺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부진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에인절스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폴스를 통해서 건진 게 있어요. 폴스 영입하고 나서 티켓 값을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거를 팬들이 다 받아들여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그 FA 제도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그 필요성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해당 FA 선수들이 그에 준하는 경기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해당 리그가 발전하고 흥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FA를 구단이 꺼릴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갖고 있는 FA들이 시장에 많이 생기게 만들어줘야 그 리그가 건강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FA의 뭐 연한을 줄인다던가 혹은 등급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방향성이 결국 FA 선수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의 경기력과 흥행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는데 제가 사석에서 들은 지금 황재균 선수가 KT로 갔잖아요. KT로 가서 금액 이런 거 다 배제하고 KT 팬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황재균 선수가 KT로 가서 바로 우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마찬가지로 강민호 선수가 삼성으로 옮겨가면서 아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역시 FA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2년도에 2천만 불 선수가 55%의 비중이었던 것이 40%로 떨어졌다면 결국 메이저리그가 장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KBO 리그 역시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성훈 기자가 생각하시는 KBO 리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도해 볼 만한 옵션이 있는가라고 계속 어려운 질문만 드리네요. 제 과장님 같으면 안 드리겠는데 보니까 차장님이시네. 그 김용준 위원이 아까 이제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전력의 불균형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 KBO 리그가 MLB와 NPB에 비해서 전력 평준화의 문제가 조금 더 시급한가, 혹은 전력 불균형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가를 찾아봤더니 MLB와 NPB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난 10년 동안 승률 6할이 넘는 초강팀 혹은 승률 4할이 안 되는 매우 약팀의 비중이 다 합해서 21% 정도 돼요. MLB는 12%, NPB가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KBO 리그가 그런 어찌 보면 그런 리그의 쫄깃쫄깃함을 떨어뜨리는 이 초강팀 혹은 초약팀의 존재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전력 평준화를 위한 방안 제도가 분명히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준 의원 이야기했지만 그런 좋은 FA 선수들, 기량이 뛰어난 FA 선수들 혹은 기량이 뛰어난 그냥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방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혁신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나중에 이제 드래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예정이셨죠?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드래프트에 대해서도 이제 좀 뭐 비단 지금 현행 제도 뭐 이런 걸 좀 넘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야구를 할 수 있는 인재의 풀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저출산 문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프로야구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세대, 81년생부터 85년생에는 85년 요 5년 기간에 한국에서 192만 명의 남자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한국 프로야구에 뛰어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남자 신생아는 110만 명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80% 정도가 감소한 거죠. 이렇게 인재 풀이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가 현재 아마추어 야구의 여건을 보면
속된 말로 집안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의 아이들이 야구를 하기란 너무나 힘든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팀들이 다들 해외 전지훈련, 뭐 심지어 LA 이런 데 가는 팀도 있고, 모든 선수들이 팀 훈련 말고도 과외 교습도 받아야 되고, 지도자들의 월급과 팀 운영비가 모두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그러지 않아도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속화된 양극화 현상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풀도 적은데 야구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 야구의 좋은 자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는 것, 유입될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고, 이것은 대한야구협회에만 맡겨놓을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야구의 가장 큰 책임과 미래에 대한 비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역시 KBO가 나서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계속해서 질문을 계속 주시네요. 그 오우타니 선수가 이번에 LA 에인절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가 사석에서 그 일본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는, 아, 일본에서는 오우타니 선수 정말 잘 키워냈다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거꾸로 야구에 입문시켰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결국 야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야구에 입문시키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치현 팀장님에게 뭐 단연간 외국인 선수 영입을 담당을 하셨는데 실무자로서 국내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제가 저희 구단 이제 입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때 항상 저희 경쟁자들은 KBO 팀들이랑 MPB 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미국 구단에서도 이제 선수를 비즈니스로 정말 세일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40인 로스터에 넣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단체 이메일을 쫙 보내서 너희 한번 비딩 해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완전 돈벌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그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이 선수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이 선수가 정말 자기들의 자산이고 메이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수억을 줘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버페이를 하고 선수 한 명에게 뭐 80만 불, 100만 불 이 정도만 그렇게 이제 하고 가지고 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로스터가 3개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저희가 뭐 3개월 개런티, 4개월 개런티해서 이렇게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저희가 눈높이도 높아졌고 그래서 무조건 최소한 1년 개런티를 해서 데려와야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3명을 영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우린 당장 외국인 선수가 필요한데 전력의 손실이 큰데 이 선수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잔여연금을 다 주고 방출을 하고 새로 영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더 재활을 기다려야 되나?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군에 4명이 등록을 하고 출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에 2군에 외국인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구단마다 숫자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돈을 사실 좀 허투루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선수가 좀 아픈 경우에 2군에 내려서 대체 선수를 쓰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가 용값도 너무 비싸져서 저는 사실 로스터가 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로스터 두 개는 뭐 나이 제한을 둬서 아니면 금액 제한을 둬서 그렇게 대체 선수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긴 했어요. 그럼 다시 개인적인 질문을 더 추가하자면,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이 외국인 선수들의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 선수가 미국에 네. 적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FA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유시장 경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스카웃을 다니거나 하면 메이저도 그 로스터 콜업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뭐 5, 6년 전에 이제 트리플A를 돌아다니면 로스터의 베테랑 숫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뭐 예를 들어 투수만 말씀드리자면 몇 명 없어요. 로스터에 베테랑이라 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몇 명 없어요.
이제는 미국도 상당히 빨리 콜업을 시켜서 젊은 나이에 되면 쓰고 안 되면 버리고 이렇게 돼서 지금도 사실 없어요. 일단 선수 데리고 올 만한 선수가 없고 그러면 데리고 오려면 젊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젊은 선수는 아직 FA가 되기도 훨씬 남았고 당연히 그러면 이적료를 주고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나이 많은 선수들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작용을 해서 몸값도 비싸졌고 이제 좀 그런 게 됐죠. 예. 그러면 김치현 팀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로스터를 늘리면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네. 거죠. KBO 리그의 외국인 로스터를 늘리면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개런티해준 연봉에 대해서 선수를 바로 방출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가 재활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전력 손실이 상당히 적죠. 일단 2군에 있는 뭐 이런 로스터를 써서 대체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거 모든 게 해결 100% 해결은 되진 않겠지만 많이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외국인 선수 1년차 평균 연봉 보시면 KPO가 MPBO보다 더 많이 줍니다. 예, 상당히 저희가 뭐 더 데려오기 더 우리가 뭐 원하니까 근데 사실 시장 사이즈는 우리가 MPB보다 훨씬 작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1년차 많이 주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1년차에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시장 사이즈에 비해서 우리가 또 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뭐 다시 MPB에 뺏기고 그리고 MPB에 뺏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단연 계약밖에 안 되고 1년이 지나고 외국인 선수가 MPB나 MLB로 가는 데는 우리가 소유권이 전혀 없어요. 가고 싶으면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첫 해 데리고 올 때 100만 불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이적료를. 그럼 100만 불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2년 차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민하고 좀 멀리 생각하고 또 영입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처음 이제 거론하고 지금 토론되고 있는 문제가 외국인 선수들의 이제 로스터 스팟의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부터가 본질적으로 노사 문제거든요. 지금 김선웅 사무총장 저기 계신데 외국인 선수의 한 자리 두 자리 자리 늘리는 건 바로 이제 그 우리 토종 선수들의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문제이고 다시 말하면 구단과 선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구단과 선수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KBO가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결론. 결론은 KBO가 잘해야 되는 거네요. 사실 KBO의 공과 과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만들어내는 것, 협상을 만들어내서 접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KBO의 특히 새 체제에서 제가 바라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KBO 리그가 발전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대로 외국인 선수를 구단에서 늘리고 싶다고 하면 사실 선수협에서 반대할 테고 또 선수협이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오늘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수나 구단이나 KBO나 거기에 더 중요한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김영준 기자가 메이저리그를 잘 아시니까 김영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종렬 위원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말이 팬 공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우리도 10개 팀이 모두 컨텐딩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개 팀이 모두 돈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고 모두 돈을 안 쓰는 것도 문제고 결과적으로는 그 리그에서 컨텐딩을 하는 팀과 리빌딩을 하는 팀이 공존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순환 주기가 짧아야 된다. 리빌딩 한 팀이 10년 걸리고 또 10년 동안 컨텐딩을 한 팀이 계속 있고 그러면은 이제 또 리빌딩하는 팀의 박탈감이 상당히 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리빌딩에서 컨텐딩으로 올라서는 과정이 돈으로만 해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평준화가 미국도 뭐 노력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리빌딩에서 컨텐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중에 또 중요한 부분을 이성훈 기자가 좀 이런 전력 분석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장비 도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정렬 위원이 오타니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이저리그가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선수 수급, 자원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NBA, NFL의 각 그 대비 치명적으로 이 미국 내 선수 수급의 약점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 NFL이나 NBA 같은 경우는 대학 리그가 이미 엄청난 산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는 순간 이미 선수들이 돈벌이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만큼의 아마추어 야구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뭐 그 부잣집 아들이어서 혹은 그 어머니가 뭐 다치는 거 싫어서 그래서 야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특히 이제 운동력 뛰어난 운동 능력이 뛰어난 흑인 선수들이 NFL이나 NBA로 빠져나가는 거를 메이저리그조차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 뭐가 좋냐? 중남미 시장, 히스패닉 쪽에서 결국은 흑인 선수들이 빠져나간 부분을 지금 메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FA도 그렇고 뭐 외국인 선수도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평준화를 원할 그 평준화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시장 드래프트 제도에 대한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 리빌딩 그 내가 응원하는 팀이 리빌딩하는 걸 좋아하는 팬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리빌딩에 들어간다면 그 팬들에게 재미를 줘야 된다는 거죠. 리빌딩을 하기 위한.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리빌딩이 돈으로만 해결이 안 되려면 리빌딩 팀에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만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단순히 그 순서대로 그 성적의 순위대로 드래프트를 지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위권 팀들에게는 추가 지명권을 준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그 KBL이나 NBA에서 하고 있는 로터리 픽 같은 것도 한번 그 도입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뭐 6, 7, 8위 팀에게는 보너스 지명권을 더 준다거나 혹은 그 메이저리그도 최근서부터 이 드래프트 픽을 거래를 용인을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트레이드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리빌딩 하는 팀은 이 선수를 우리가 더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주긴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 팀에서 받아오고 싶은 선수는 없다 했을 때 드래프트 픽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리빌딩 팀에게 뭔가 좀 푸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KBO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 야구 팬들의 많은 그 주목을 받고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 MLB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그 유망주 선수들의 랭킹을 매겨주고 그 선수들의 리포팅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학교당 잘한 선수들을 뽑아서 KBO 리그가 캠프를 열어준다던가 단순히 뭐 정신교육하고 그런 캠프가 아니라 그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정말 뭐 그런 캠프를 도입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평준화는 우리의 자원시장을 늘려나가는 게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평준화의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결국 좋은 선수를 키워내고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나 KBO 육성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나가서 보면 아이들이 야구가 다 잘못되면 다 건달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공부하다가도 건달될 확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아니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인식이 아직까지도 야구하다가 잘못되면 나쁜 쪽으로 간다라고 이도 저도 아니고 사실 공부만 한 아이들도 공부 못하는 애들 꽤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야구하다가 그만두고 공부해서 기록원으로 성공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야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 그 주제보다는 제도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김치현 팀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지금 FA가 된 선수들이 보상에 관련된 것 때문에 못 간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김치현 팀장님은 보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FA 선수를 데려가고 싶은 팀이 분명 있지만 그 선수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네.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완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바꿔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아, 네. 그 보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 요즘 말 많이 나오는 등급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수 가치에 맞게 보상을 주고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등급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건 이제 모두 다 같이 좀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두 번째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2차 드래프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일단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걸 단연, 그러니까 매년 하자는 쪽도 있고 또 40명 로스터를 좀 줄여보자는 쪽도 있어요. 그러면 득이 되는 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팀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훈 기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이종열 위원님 발표 때도 잠깐 나왔지만 현재 2차 드래프트는 이제 네 번의 시행을 거치면서 구단과 선수 모두 현재 큰 불만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효율적인 전력 보강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이 위원님 발표에도 나왔지만 올해 진행된 2차 드래프트 빼고 2016년까지 92명의 선수가 지명이 됐는데 이 중에서 팀에 정말 큰 기여를 한 스타급으로 기여를 한 선수는 뭐 이재학 선수 한 명 정도로 보이는 상황. 이 상황을 이제 과연 바꾸는데 구단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가라는 일단 의문부터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구단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잖아요. 잘 키워온 유망주가 다른 팀에 가서 터졌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에 대한 부담. 분명히 2차 드래프트가 선수와 전력 보강을 원하는 팀에게 기회가 되려면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보호선수 명단의 숫자를 보호선수의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크를 과연 우리 구단들은 줄일 수 있을까? 오히려 현재 2차 드래프트는 전력 보강을 위한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망주를 잘 키우는 팀들에겐 수익 증대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두산 베어스의 유망주 육성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두산이 지난 네 번의 2차 드래프트에서 다른 팀들이 두산의 선수들을 다 뽑아서 두산에 준 돈 대비 두산이 다른 팀의 선수를 지명한 돈 빼면은 19억 원 보셨더라고요. 넥센은 24억 원 보셨고 4년 동안 네 번의 드래프트 동안 오히려 이게 2차 드래프트의 취지인 전력 보강의 역할 대신 오히려 다른 쪽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방법은 보호선수 명단의 숫자를 줄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단들은 당연히 구단들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구단들이 공감대를 위한 모으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치현 팀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2차 드래프트에 대해서. 저는 일단 2차 드래프트의 취지가 뭔가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김영준 해설위원께서 계시지만 그 제가 생각하는 처음에 그 2차 드래프트는 기회를 못 봤던 선수들을 타 팀에 가서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데리고 가서 얼마 기간 동안 써야 되는 기준도 없고 그냥 팀만 바뀔 뿐이에요. 그 선수가 정말 기회를 많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나?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고 필요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룰5 드래프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정말 고민하고 데리고 와야 돼요. 왜냐면 40인 로스터에 넣고 활용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페널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취지가 무엇인가부터 다시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너무 수비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항상 그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드래프트 리크루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육성에서. 근데 정말 아까 뭐 두산이나 이런 팀들이 정말 드래프트 풀을 좋게 했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 아직 사실 육성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연차 처음엔 연차 제한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우리가 열심히 그
좋은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스카우트하는데 수년을 정보를 쌓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수를 타 팀이 어쩔 수 없이 이적을 시켰어요. 근데 그 선수들을 사실 제대로 활용하라는 그런 룰 자체가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드래프트 한 것도 상당히 아깝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김치현 팀장님 얘기는 로스터를 정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타 팀으로 이적하게 되면 그 선수를 뭐 게임 수라든가 네. 이런 걸 옵션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야 상당히 고민을 하고 데리고 가는 거죠. 정말 전력에 도움이 될 건가? 그러면 될 거라고 확신은 있어야 그 선수를 데리고 가고 쓰는 거죠. 그냥 다시 2차 드래프트란 말, 다시 드래프트를 한다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든 생각은 그 선수를 데려가려면 첫 번째는 금액적으로 3억인가요? 네. 제가 그 다음에 2억, 1억 그 금액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네. 그 금액을 지불한 것과는 의미가 다른가요? 금액을 당연히 보상은 줘야죠. 그 타 구단에서 데리고 오니까. 근데 거기에 또 맞춰서 그 선수를 뭐 어떠한 룰상 뭐 1군 등록일수 최소한 며칠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아무래도 선수를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2년마다 옮기는 선수도 제가 봤거든요. 별로 기회도 못 받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진 기자의 생각을 2분 내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게 다행인데요. 사실 그 룰5 드래프트하고 우리 2차 드래프트가 너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결국 이 메이저리그는 정말 그 오랫동안 마이너리그에서 머물러 있는 선수들을 구제하기 위함이고 1년에 이제 윈터미팅 마지막 날에 2라운드에 걸쳐서 60명 정도가 이동을 하는데 사실 거기서 정말 그 이듬해 시즌에 확실하게 활약을 하는 선수는 한 시즌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그 전에 로베르토 클레멘테나 요한 산타나 이런 대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선수 보호 차원의 안정장치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그 우리 팀이 정말 좋은 전력을 구해오겠다 뭐 룰5를 통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쪽으로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그 김치현 팀장 말씀대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룰5로 드래프트된 선수는 그 액티브 로스터를 보장을 무조건 해줘야 되잖아요. 못해주면은 원소속팀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적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 완전히 다른 여건, 그 정말 인생 역전 어떻게 보면 그런 경기수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어떤 제도든 간에 그러니까 이 2차 드래프트란 제도도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저도 김치현 팀장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변함없이 질문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 팬으로서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는 권순철이라고 합니다. 김영준 기자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우리나라 리그 문화상 그 보상금 FA로 데려왔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 메이저리그는 정말 애써서 5, 6년 동안 뭐 키워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한 선수를 내보낼 때 FA로 내보낼 때 꼭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 FA로 선수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을 거둘 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잖아요. 조세 저항이 없으려면 간접세를 거둬야 된다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 기준으로는 직접세입니다. 보상 선수 보상금 메이저리그는 따로 안 내주죠. 대신에 드래프트 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간접세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처음에 그 등급제를 하다가
컬러파잉 오퍼가 그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이후로는 컬러파잉 오퍼조차도 점점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이 드래프트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보상이 큰 효용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최근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드래프트권을 잘 갖고 있어야 그런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A타입, B타입, FA들에 대한 드래프트 픽을 빼앗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게 되면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양키스 같은 팀이 좋은 FA를 데려와서 1라운드 지명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양키스는 1라운드 지명권 안 써도 돼요. 2라운드에서 보면은 이제 그 스카포라스가 데리고 있는 유망주 같은 경우는 버티는 거죠. 1라운드에서 자기 안 뽑히게. 그러면 양키스가 2라운드에서 그 선수를 지명을 해서 엄청난 보너스를 주고 데려가는 게 예전에 이제 메이저리그였는데 최근에 퀄리파잉 오퍼 도입되고 바뀐 거는 그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슬롯머니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권에 맞는 돈만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명권이 없으면 아예 신인 선수를 좋은 선수를 뽑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FA 제도에 대한 보상은 메이저리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무국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잘 짰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보상 선수나 보상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 FA에 대한 그런 그 영입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게 혹은 빼앗긴 팀이 잃어버린 팀이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결국은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오늘 전력 평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향 평준화는 전력 평준화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결국 누구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향된 전력 평준화라는 기준은 잡아야 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이야기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이 세 분 우리 패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